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. 제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지도 한 80여일이 되어 가는데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또 아직 때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. 뭐 어떤 분들은 통일부 장관이 어딨냐 이렇게 저를 찾으시는 분도 계시고 정부는 남북 간에 합의되었던 옥수수 지원권을 협의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. 약 3주 전에 옥수수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하자 이렇게 북한 측에 제의를 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아무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2주 전에 그렇다면은 왜 언론이나 이런 데 발표나 공개 없이 그것도 지난 정부 때 합의했던 옥수수 5만 톤을 이제서 다시 제의를 하면서 그거는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죠. 그것은 이것이 무슨 특별한 제의도 아니고 접촉을 하자는 제의였기 때문에 접촉이 되면은 바로 발표하려고 했습니다. 근데 접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근데 이것이 그냥 없는 걸 하기에는 이것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원적을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발표를 드리는 거니까 접촉을 하자고 그런 거 같이 발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거를 상대방이 있는 거인데 제의를 지원을 하는 문제를 얘기하자고 접촉을 하자고 그런 거지 제가 제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제가 지원을 제의한 것이 아니고 접촉을 제의하자고 한 거니까 부터 나왔던 얘기고 3주 전에 했었다가 계속 묵히고 계시다가 지금 쇠고기 문제로 나라가 온통 들썩들썩 시끄러운데 하필이면 오늘 이 시점에 이거를 다시 제안한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이 궁금하고요. 이것이 무슨 북한의 식량을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북한이 받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접촉을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겠습니까? 저는 그건 뭐 전혀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이 우리 국민 통합에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내부적인 의견의 대립이나 갈등은 우리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킬 뿐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첫 번째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